모델은 아니시죠? 모델도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아니, 비율이 장난이 없으신데? 아니, 너무 현실적이잖아. 어? 아니, 이거 맞아? 왜 그러는 거죠? 근데 이분이랑 약간 친구하면 하루하루가 재밌을.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친구로 두면 약간 우울한 날이 없을 것 같아. 제가 약간 우울해도 와가지고 막 이렇게 웃겨질 것 같은 그런 사람? 네, 안녕하세요. 한결입니다. 안녕하세요. 선한입니다. 네, 오늘 모실 거는 그 알렉스 곤자가라는 필리핀에서 가수, 그리고 배우, 사회자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분이 88년생, 35살 분이 필리핀에서는 되게 이미 성공하고 유명하신 그런 분인데 자매분도 같이 막 연예계에서 활동하고 계신 가족이 같이 이번 영상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 모델? 모델은 아니시죠? 모델도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봐요? 모델도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아니, 비율이 장난이 없으신데? 그니까요. 어, 제시 닮았다. 살짝 제시 느낌. 눈만 보면 제시 같아요. 예쁘다. 주변에 이런 언니 있으면 좋겠다. 익스펙테이션. 오. 오. 아. 와, 근데 노래는 진짜. 오, 지금 소름 돋았어요. 아니, 잠 옷 입고 집에서 저렇게 부르는데. 아, 저게 마이크가 아니라 리모컨이었어요. 진짜 현실 고정 대박이다. 방구석 콘서트인데 퀄리티가. 그리고 아까 화장한 모습이랑 완전 달라가지고 다른 사람 진짜. 어? 수영장? 아니, 노래가 왜. 노래가 이래서 너무 웃긴다. 아니, 너무 현실적이잖아. 일부러 코믹으로 찍으셨나 보네. 어. 아니, 이거 맞아? 나 속눈썹 어떡할 거야. 아니, 코믹 컨셉으로도 찍으시나 보네요. 아니, 이게 맞아요? 아, 얼굴 그렇게 쓸 거면. Today, I wanted to eat. 카송? 현실과 이상을 넘나드는 분인데? 어머 어머. 왜 이러는 거죠? 얼굴 그렇게 쓸 거면 나 달라고. 인정. 진짜 인정. 우리 성격이 되게 약간 코믹한 걸 좋아하시는 거 약간 비글미가 넘치시는 분 같아요. 되게 유쾌하신 것 같아요. 코믹이 진짜 빠지지가 않네요. 아니, 저게 뭐야? 아, 따라한 거구나. 아니, 저게 뭐. 어이없어. 코믹 갔을 때, 진짜. 아, 이분도 결혼하셨나요? 네, 이분도 막 결혼하셨던 것 같아요. 남편분이시구만. 와, 이 거리 대박. 저런데 가고 싶다. 맞아. 여행 가고 싶어요, 저런 거 보면 진짜. 아니, 왜? 아, 멋지게 걸어오는 거 아니었어? 왜 그러는 거죠? 근데 이분이랑 약간 친구하면 하루하루가 재밌을.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약간 외국은 이런 거를 해도 막 이상하게 보지 않는 게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이었으면
취했나? 어 약간 대낮부터 왜 저러지? 이행 생각이 많이 취하셨는데 이럴 것 같은데 너무 웃기다. 외국도 이상해 볼 것 같아. 애기 귀 막고 있는 거. 여기는 또 엄청 어려 보이시는데? 아니 대체 왜? 진짜 비글이네요. 당장 약간 개그 콘서트 나가야 될 것 같거든요, 이분? 그런데 나가시면 잘 하실 것 같아요. 남현은 이미 약간 포기한 느낌인데? 네.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런가 봐요. 익숙하죠. 아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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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람이 저러는데 남편분이신가? 그런 것 같아. 아니 너 춤을 잘 추지. 그러니까 팔다리가 길쭉길쭉하니까 시원시원하게 못 따라해. 그래도 하려고는 안 해요. 아 뭐야 처음에 엄청 달달했는데 뭐지? 뭐야 이게 이게 무슨 가능해요? 다른 사람 손으로 코 어, 진짜 안 돼. 만약에 남편이어도 안 돼요. 안 돼요.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에 코는 제 손으로만 박았습니다. 너무 코믹한 게 많아가지고 옆 보느라 배꼽 빠지는 줄 알았어요. 저도 고르는데 처음에 약간 프로페셔널한 모습 나왔었잖아요. 고르고 골라서 진짜 약간 본업하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네. 고르려고 골라서 고른 게 두 개. 아 그 왜 다 코믹? 너무 코믹, 다 코믹. 다 재밌는 거야. 재밌는 분이시네. 어, 만나보고 싶네요. 만나서 그 텐션을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감당 못하지 않을까? 약간 진짜 한 10분 지나면은 기 빨려서 집 가면 내가요. 정신줄 놀 것 같은데. 엄청 외향성인 것 같아서. 네, 완전 극강의 이에요, 이건 진짜. 제가 MBTI 검사하면 E가 한 80몇 퍼 나오거든요. 아, 진짜? 근데 이분 한 200퍼 나올 것 같아요. 뛰어넘으신. 어떠신 것 같아요, 이분은?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 어, 진짜 친구로 두면 약간 우울한 날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우울해도 와가지고 막 이렇게 웃겨질 것 같은 그런 사람?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예!